다시 해볼게요. 이제 재료는 넣을 건데, 재료는 여기 라이브러리 폴더에서 넣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그룹되어 있다면 재료 넣기 편리하다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재료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키텍처럴에, 이건 이제 여러분들 센스껏 넣어주시면 되는데, 제가 렌더뷰에서 보면서 재료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냥 저기 콘크리트 같은 느낌이 없네요. 그냥 이걸로 넣고, 이 유리나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 유리는 글래스에서 이런 거 넣으면 될것 같고요. 커브는요, 메탈에 반짝이는 거에 재료를 하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갔고. 그다음에 기둥도 넣을 건데, 기둥에는 이거 앞쪽에 재료 적용한 것들은 한 개씩 숨기면서 보도록 할게요. 넣고, 이것도 넣었고, 유리도 넣었고, 여기 난간 유리도 넣어야겠다. 난간 유리는 조금 짙은 색으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래스에서, 그레이 글래스 마음에 듭니다. 이걸 넣고, 하이드. 그리고 기둥은 뭔가 흰색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라믹에서 여기 포셀라인이라고 돼 있는 거 넣고 하이드. 다음 여기 가로 핸드레일은 메탈에, 이게 너무 형형색색이 되면 안 예쁠 것 같은데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인테리어 오른쪽 여기에다가는 좀 반짝임이 좀 덜한 거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페인트에 반짝임 좀 덜한 거 이런 거 하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전체 미리 보기를 한번 해봤는데 어떤 식으로 렌더가 찍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고 제 생각에 유리가 너무 투명한 것 같은데 이 상태로 한번 렌더링을 돌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서 레이트레이스드를 누르면 이제 렌더링이 되는 건데 지금 제 컴퓨터는 성능이 막 나쁘진 않지만 OBS 스튜디오 쭉 켜져 있고 그리고 이것저것 많이 켜져 있어가지고 이거 누르면 좀 버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은 뛰어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재질 적용한 다음에 뭐 반사율이라든지 색상이라든지 그런 거 바꾸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개체를 클릭해서 속성 탭에 있는 매테리얼이 들어와서 설정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가로 난간 있잖아요. 요 재질을 바꾸고 싶다. 요 개체를 선택하시고 속성 탭에서 여기 프로퍼티스 탭에 두 번째 있는 페인트 이거 보이시죠? 여기에서 색상을 바꾸시면 됩니다. 이거 레이트리스드로 한 상태에서 컬러하고 클래리티, 이 투명도를 바꿔보시면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 개체에 적용된 재료 자체를 바꾸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여기 클리어 글래스, 적용된 재료를 클릭해서 다른 재료를 이렇게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새로운 걸 갖고 오고 싶다 그러시면 유저 뉴 메테리얼, 임포트 프롬 메테리얼 라이브러리 여기서 갖고 오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럼 이 건물은 여기서 모델링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거기서 스냅샷을 한번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좀 쉬었다가 3시 4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